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을 할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많이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야기 한번 들어보죠. 오늘 한국투자증권 제주지점 오승주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금일 우리나라 증시는 하락 출발을 전망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좀 오미크론에 대한 뉴스들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유도 말씀해 주시죠. 네,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었던 대표 항공물 ETF인 EWI가 4.3% 급락 마감하였고, 여기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역시 5원 상승한 1,195원에 마감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급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ETF와 환율이 하락 출발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주요한 특징을 보자면, 먼저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빅스 지수가 54% 폭등한 28.6까지 치솟았습니다. 유가 역시 13% 급락한 68달러 수준까지 하락하였고, 지난주까지 급등했던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15bp 하락한 1.5% 이하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이 경제 봉쇄령까지 이어지며 경기 위축으로까지 번지지 않을까 하는 불확실성을 시장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에도 일단 보수적으로밖에 접근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급락했다고 해서 바로 매수할 것도 아니고 보유한 주식이 급락한 상태에서 심리가 위축될 때 무턱대고 매도 버튼을 눌러서도 안될 것입니다. 일단 이럴 때에는 행동을 가급적 줄이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지켜보는 시간을 오늘은 갖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네, 말씀처럼 많은 분들이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를 저가 매수로 삼고 좀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이 좀 애매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오늘은 행동을 줄여야겠지만 그래도 지금이 아니더라도 향후 시장이 안정을 찾을 때더 퍼포먼스가 좋은 전략을 저희는 찾고 그에 맞게 리밸런싱을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코로나 관련 주식을 보자는 의견입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시장이 떠들썩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관련 주식이 지난주 후반부터 진단키트 관련주를 비롯해서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역시 모더나와 화이자 같은 백신 및 치료제 주식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분간 오미크론이 주식시장에서 화두가 될수 있기에 관련 주식을 관심권에 둬야겠습니다. 그중 제가 주목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ST팜입니다. ST팜은 K백신 컨소시엄 중 mRNA 백신 개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입니다. 저는 mRNA 백신보다 다음 상황에 더욱 주목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공시를 통해 차세대 유전자 치료제인 올리고 치료제 원료 대량 생산 시설 투자 공시가 있었습니다. 기존 1톤에서 무려 7배 증설한 공시가 있었는데요. 올리고 핵산 치료제가 희귀병에서 만성 질환 시장으로 개화되면서 원료 쇼티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공시입니다. 향후 코로나 백신과 더불어 올리고 원료의 큰 성장 엔진으로 시장의 주목을 크게 받을 수 있는 기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지금보다 향후가 기대가 되는 반도체 관련 업종을 비중 확대하는 전략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명실상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두 기업이 과점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더군다나 사이클이 있는 산업이지만 사이클의 진폭이 이제는 줄어들고 있고 겨울이 지나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오미크론 변이가 아직 공급망 및 반도체 산업 전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하락기에 리밸런싱을 하거나 모아가기에는 괜찮은 업종이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좋게 보는 기업은 당연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입니다. 아무리 메모리 산업이 사이클이 있다고는 하지만 반도체 산업은 커지는 산업이고 메모리 산업에서 두 기업이 쥐락펴락할 정도로 과점화돼 있기에 하락기에 모아가면 향후에 계좌에 큰 도움이 될 기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소형주 중에서 ISC를 주목합니다. 메모리 산업에서 DDR5 전환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큰 분기점이 되어 왔는데요. 이는 관련 기업들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이슈입니다. ISC는 역사적으로 DDR에
3에서 4로 전환할 때 큰 수혜가 있었던 바, 향후에도 기대가 할 수 있는 바이고요. 비메모리 관련 매출도 이미 70%를 돌파하고 있어 향후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